퍼스트 디센던트의 재미는 메인 스토리를 다 끝내고도 계속 이어집니다. 새로운 계승자들, 다양한 무기들을 모으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전투 컨텐츠를 경험하는 것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동료 계승자와 요격전을 즐기는 것도 빠질 수 없지요. 끊임없는 플레이 동기 부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엔드 컨텐츠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인 스토리를 끝내신 후 먼저 다양한 계승자를 모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계승자들은 인게임 보상만으로도 획득이 가능한데요. 계승자는 전투를 통해 획득 가능한 재료들을 모아 연구하면 연구의 소지가 가능합니다. 각 계승자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승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투를 매번 새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전투를 하다 보면 새로운 궁극 무기들을 연구하기 위한 재료들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궁극 무기들은 종류도 무척 다양한데요. 궁극 무기는 기본 능력치도 좋지만 저마다의 고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천둥우리라는 무기는 타격 시 전기 파장이 발생해 근처 적들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무기들은 특정 계승자와 조합해 활용하면 최상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계승자와 무기 간 조합을 활용해보세요. 여러 계승자와 무기를 플레이하다 보면 자신의 손에 맞는 조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계승자와 무기들이 앞으로도 출시되냐고요? 물론이죠. 현재 개발 중인 계승자를 살짝 말씀드리면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미션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부 미션들은 스토리 진행을 위해 한 번만 플레이하기에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메인 스토리를 모두 완수하면 기존 미션들을 한 단계 더 어려운 난이도로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던 모든 미션들의 상위 난이도 미션이 풀리게 되는데요. 높아진 난이도만큼이나 더 높은 가치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미션의 경우 미션별 보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정 간격별로 미션별 보상이 바뀌죠. 덕분에 특정 보상을 얻기 위해서 특정한 전투만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미션들은 미션 시작 전 매치메이킹을 통해 다른 유저들과 협력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게임에서는 이들을 침투 미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침투 미션은 어려움 난이도로 진행할 경우 미션 시작 전 난이도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등장하는 몬스터들의 체력을 더해주거나 내 계승자의 공격력을 낮추는 등의 불리한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죠. 도전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이를 통해 더욱 높은 난이도의 미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난이도의 침투 미션에서는 적을 처치할 때마다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는데요. 추가 난이도 옵션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점수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로 인해 추가 보상이 더해지는 것은 덤이죠. 진정한 루트 슈터의 고수라면 침투 미션을 시작할 때 추가 옵션을 모두 켜고 도전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퍼스트 디센던트에 있는 여러 가지 미션들 중에 특수작전은 가장 도전적인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메인 스토리의 미션들이 이동과 전투를 동시에 집중하는 구성이었다면 특수작전은 전투에 보다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매 라운드마다 등장하는 몬스터들을 모두 처치하거나 라운드마다 요구하는 목표 달성 시 다음 라운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라운드까지 진행했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구성입니다. 다른 이들과 파티를 이뤄서 진행이 가능하므로 최적의 조합으로 한 개까지 도전해보세요. 특수작전은 총 3가지 형태가 제공됩니다. 카이퍼 채굴 저지는 일정 시간 동안 등장하는 적들을 모두 처치하면 됩니다. 등장하는 몬스터의 수량이 꽤나 많으므로 넓은 지역의 적들을 한꺼번에 처치할 수 있는 계승자가 꽤 유용한 곳입니다. 자원 방어는 일정 시간 동안 적들의 공세로부터 목표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데 몬스터들이 목표물에 다가서지 않도록 전략을 잘 세워 전투를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드 실험 무력화에서는 도망다니는 폭파병 몬스터를 없애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민첩하게 돌아다니는 폭파병 외에 플레이어를 저지하는 다른 몬스터들도 꾸준히 처치해야 됩니다.
특수작전은 전투에 집중된 미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끊임없는 적들을 계속해서 처치해 나가다 보면 나와 계승자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보이드 유격전은 퍼스트 디세넌트에서 만날 수 있는 전투 중 하나로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거대한 크기의 보스 전투는 전용 레벨에서 펼쳐집니다. 기존 필드에서 느낄 수 없었던 긴장감, 그리고 재미를 느낄 수 있죠. 각 보스들은 고유의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수하기 위한 전용 공략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처음 전투를 해보시면 보이드 유격전이 단순히 체력이 높고 공격력이 센 몬스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일부 보스들은 여러분이 상상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려운 만큼 보상도 무척 매력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드 요격전을 통해 새로운 계승자와 공궁 무기를 연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요격전은 파티원들과의 합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클리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만큼 완수했을 때의 쾌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투 경험과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종류의 엔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계승자들마다 고유의 최적화된 빌드를 만들어서 전투를 즐겨보세요. 동일한 전투라고 하더라도 어떤 계승자로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작전마다 공략법과 최적의 계승자, 장비 구성이 달라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계승자로 최대 몇 라운드까지 갈 수 있는지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드 유격전에서 정말 긴장감 넘치는 전투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